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오지? 생각보다 뮤지컬. 달하게 만든 부부의 침실. 뒤에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게 센스 있게 해주셨어. 아니 거울도 살짝 떨어뜨려놔서 되게. 아니 근데 저 거울은 파는 거울 같지가 않거든요. 이건 근데 디자인 작품이면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실은 9,900원에 4개 네. 거울을 샀어요. 어머. 4장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9,900원이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예. 삐뚤어서 붙여놨어요. 예. 여기는 약간 일부러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예. 처음 저희 집 들어오시자마자 예. 신발장 있었죠. 예. 신발장에 거울 일렬로 있었죠. 예. 아, 욕실에 창문 8개. 거울 8개. 8개에서 네네. 2만 원이에요. 예. 신발장 거울도 이거. 정말 알뜰한 거울 인테리어죠. 침실의 한쪽 벽면은 네이비 컬러의 페인트를 선택했는데요. 각양각색 프레임에 액자를 배치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액자를 다양하게 선택한 대신 사진을 흑백으로 넣어 과하지 않게 연출했다네요. 어? 이건 뭐예요 또? 이거는 이제 1층에 조적 쌓고 남은 벽돌이랑요. 아 여기에요? 네네. 네. 그리고 계단하고 남은 판.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벽에 붙어있었던 네네네 화장실. 1층짜리 벽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단 하다가 남은 걸 이제 여기다 갖다 놓으셔서 네. 네. 이렇게 수납장처럼 네. 네. 길이가 틀리죠. 길이가 틀려요. 자르고 아, 남은 거 맞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길이가 다른 거야. 누가 보면 딱 맞춰놓은 것처럼. 네. 인테리어 아이디어가 가득한 침실. 조명도 독특한데요. 조명이 되게 특이합니다. 오, 네. 아. 파이프로 해가지고. 네. 그건 뭐죠? 신발장에 보셨던 저희가 우산 꼬지랑 아까 하이힐 꼬지를 네, 파이프. 썼던 아. 파이프죠. 네. 걔를 또 활용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부품을 구입해 조립 후 페인트만 칠하면 끝. 의외로 간단하죠? 또 다른 인테리어 노하우. 최근 침실의 한쪽 벽면을 어두운 색으로 페인트 칠하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침실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에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짙은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평범하고 밋밋하게만 보이는 이 침실. 가구는 그대로 둔 채 침대 헤드보드 쪽 벽면을 네이비 컬러의 페인트로 칠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인트 한 통이면 방 한쪽 벽면을 충분히 바를 수 있다는데요. 와, 페인트 칠만 했을 뿐인데 한층 아늑해진 침실. 전혀 다른 공간이 완성됐죠?